야구 리그 한화 이글스와 삼성 라이온즈 두 팀 간의 14차전 경기가 이곳 대전 한화생명 이글스 파크에서 펼쳐질 예정입니다. 삼성 라이온즈의 타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한화의 선발 투수는 김민호 선수입니다. 1회 초 삼성 라이온즈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 김현준 선수입니다. 시즌 4할 8리 3개의 홈런 17경기 연속 안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구 때립니다. 3루수 1루로 송구. 송구가 빠집니다. 지금은 마음이 너무 급했어요. 주자는 2루가 됐습니다. 득점권 상황에서 2번 타자 구재욱 선수입니다. 시즌 4할 2푼 9리 22개의 홈런 16경기 연속 안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준경수가 잡았고요. 1루 주자 세겁. 다섯에는 크렐라 선수입니다. 시즌 4할 1푼 7리 20개의 홈런 5경기 연속 안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뒷금을 맞습니다. 2구를 때립니다. 1루수 1루 송구 구아웃. 3루 주자를 불러드립니다. 4번 타자 오재일 선수입니다. 초구 갑니다. 들어옵니다. 놓쳤죠 지금은요. 무조건 반응을 보였어야 되는데. 안타가 됩니다. 펜스까지 흘러갑니다. 타자 주자 1루까지. 타자 주자 2루로 들어갑니다. 처사석에 2루 탑니다. 자, 득점 찬스에서 점수를 더 뽑을 수 있을까요? 다음 타자는 강민호 선수입니다. 시즌 3할 7푼 8리 19개의 홈런 72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2구를 잡아당겼습니다. 3루수 3아웃. 스코어는 1대0 한점차 삼성이 앞서고 있습니다. 공수교대 2회 초 삼성 라이온즈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6번 타자 김호재 선수입니다. 시즌 3할 3푼 9리 4개의 홈런 스윙. 2구 맞겠습니다. 2구를 때렸습니다. 이루스가 잡았습니다. 타자 주자 처리합니다. 원아웃. 7번 타자 러프 선수입니다. 시즌 3할 7푼 5리 1개의 홈런 1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갑니다. 우익수 이동합니다. 우익수 잡았습니다. 투아웃. 다석의 8번 타자 이학주 선수입니다. 시즌 4할 6푼 4리 1개의 홈런 7경기 연속 안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강습 타구를 잘 처리하면서 3아웃. 포인트는 괜찮았어요. 스코어는 1대1 동점. 2회 말로 갑니다. 3회 초 삼성 라이온즈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9번 타자 김지찬 선수입니다. 시즌 4할 5푼 5리 바깥쪽 공을 밀어냅니다. 밀어쳐서 상당히 먼 거리였는데 빠져나가고 말았습니다. 2구 좌측에 안타입니다. 선두 타자가 안타치고 나가는 삼성 라이온즈입니다. 이제 타순이 한 바퀴 돌았고 다석의 1번 타자 김현준 선수입니다. 초구는 멈쪽. 바깥쪽에 걸쳐 들어옵니다. 스트라이크 투. 결국은 슬라이더의 타이밍을 전혀 맞추질 못했습니다. 유격수 잡아서 2루 1루까지 더블 플레이. 지금은 깔끔한 수비가 연결되었습니다. 타석의 구재욱 선수입니다. 오늘 첫 타석에서는 준경식 행동이었습니다. 초구는 바깥쪽. 2구 맞겠습니다. 2구는 변화구로 카운트를 잡습니다. 3구 기다립니다. 3구 때립니다. 유격수가 쫓아가 봅니다만 센터 쪽으로 빠집니다. 투수가 지금 나쁜 공을 던진 게 아닌데 컨택이 너무나도 완벽했습니다. 3번 타자 크렐라 선수입니다. 첫 타석은 2루 쪽 땅볼이었습니다. 초구 2루수 쪽으로 가는데요. 2루수 1루 송구 3아웃 됐습니다. 스코어는 1대1 동점. 3회 말로 갑니다. 4회 초 삼성 라이온즈의 공격입니다. 이번 이닝 선두 타자입니다. 오재일 선수입니다. 초구 때립니다. 유격수 몸을 날렸습니다만 빠져나가는 타구. 5번 타자 강민호 선수입니다. 첫 타석은 3루 쪽 땅볼이었습니다. 초구를 잡아당겼습니다. 유격수가 잡아서 그 사이에 주자는 2루.
타석에 6번 타자 김호재 선수입니다. 첫 타석은 2루 쪽 땅볼이었습니다. 우측! 우익수 앞에 떨어집니다. 자, 원아웃의 1-3루 득점 기회를 맞이했습니다. 타석에 7번 타자 러프 선수입니다. 초구입니다. 변화구 타격. 이루수가 잡아서 2루 베이스 거쳐서 1루까지 1루에서 아웃입니다. 더블플레이 이끌어내면서 실점하지 않았습니다. 스코어는 1대1 동점. 4회 말로 갑니다. 5회 초 삼성라이온즈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8번 타자 이학주 선수입니다. 오늘 첫 타석에서는 좌익수 뚱뚱이었습니다. 3루 잡았고요. 아웃! 옐로에서 아웃! 지금은 볼의 배트가 나갔어요. 타석에 9번 타자 김지찬 선수입니다. 뒷꿈을 맞습니다. 2구 맞겠습니다. 2구 타격! 우측에 안타합니다. 확실히 타격 포인트를 높게 잡고 있어요. 1번 타자 김현준 선수입니다. 오늘 앞선 타석에 병살타가 있었습니다. 때렸습니다. 센터 쪽 빠져나갔습니다. 중견사 배안타. 이제 동점 주자가 스코링 포지션에 들어갑니다. 타석에 2번 타자 구재욱 선수입니다. 오늘 2타수 1안타입니다. 초구는 바깥쪽. 이번 이닝에서 처음으로 힙파이브 치고 나왔습니다. 주자는 만루, 역전 찬스, 삼성 라이온즈. 타석에 3번 타자 크렐라 선수입니다. 지금 만루 상황에 팀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3번과 4번으로 연결입니다. 중견수가 잡았고요. 3루 주자 백업해서 홈까지 홈으로 옵니다. 동점을 만드는 삼성 라이온즈. 점수는 2-2 동점. 이제 역전 허용 위기에 놓여있는 한화에게스인데요. 좌측! 좌익수 앞에 안타! 2루 주자 3루에 멈춥니다. 만루 위기를 맞는 한화입니다. 투아웃의 만루 상황입니다. 초구입니다. 스윙! 바깥쪽 공의 스윙. 좀 멀게 느껴졌는데요. 2구! 2구는 파울. 대처를 잘했습니다, 지금. 3구를 때렸습니다. 중견수 앞에 안타. 빗맞은 타구였는데 정말 오묘한 지점에 떨어졌습니다. 패스트볼이 한가운데로 높게 들어갔어요. 타자들이 때려내기 가장 좋아하는 코스입니다. 자, 득점 찬스에서 점수를 더 뽑을 수 있을까요? 6번 타자 김호재 선수입니다. 오늘 2타수 1안타 우익수 처리하면서 3아웃. 6회 초 삼성 라이온즈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7번 타자 러프 선수입니다. 오늘 앞선 타석에 병살타가 있었습니다. 중견수 잡아냈습니다. 타석에 8번 타자 이학주 선수입니다. 첫 타석에서 뜬공, 두 번째 타석에서 땅볼로 물러났었습니다. 1루 아웃! 투아웃 됐습니다. 9번 타자 김지찬 선수입니다. 오늘 2타수 2안타 투구수는 40개 초구 갑니다. 느리게 3루 쪽으로 3루수 잡았습니다. 아웃! 스코어는 4-2 2점차 삼성이 앞서고 있습니다. 6회 말로 갑니다. 교체하네요. 7회 초 삼성 라이온즈의 공격입니다. 이번 이닝 선두 타자입니다. 김현준 선수입니다. 잡아당긴 타구! 아웃! 베이스 직접 찍으면서 원아웃. 타석에 구재욱 선수입니다. 직전 타석에서 몸에 맞는 공을 얻어냈었습니다. 좌측으로 높게 떴습니다. 좌익수가 잡겠다는 신호. 장진혁이 잡았습니다. 3번 타자 크렐라 선수입니다. 오늘 2타수 무안타. 타임이 요청됐어요. 대타를 기용하는 것 같은데요. 다속에는 대타 진가병 선수입니다. 초구입니다. 2루 쪽 2루수 잡았고요. 3아웃. 스코어는 4-2 2점차 삼성이 앞서고 있습니다. 10회 말로 갑니다. 교체하네요. 8회 초 삼성 라이온즈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4번 타자 오재일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3안타. 지금은 아픈 부분을 맞았어요. 다행히도 고개와 연결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통증은 덜할 것 같습니다. 몸에 맞았습니다. 타석의 5번 타자 장민호 선수입니다. 이루수가 잡아서 주자는 2루가 됐습니다.
타석의 6번 타자 김호재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1안타입니다. 1호수 정미영! 1호수! 1루에서 아웃됩니다. 타석의 7번 타자 러프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무안타. 뒷꿈을 맞습니다. 파울. 우측인데요. 따라가는데요. 우익수 처리하면서 3아웃 되었습니다. 잘로 승무. 스코어는 4대4 동점. 3회 말로 갑니다. 교체하네요. 9회 초 삼성라이온즈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8번 타자 이학주 선수입니다. 오늘은 안타가 없습니다. 좌중간 쪽입니다. 좌중간에 떨어지는 안타입니다. 타구 확인하면서 1루까지. 주자는 2루가 됐습니다. 교체하네요. 득점권 상황에서 타석의 9번 타자 김지찬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2안타 기록하고 있습니다. 몸쪽 공을 때렸는데요. 3루 1루에 송구. 1루에서 아웃됩니다. 타석의 1번 타자 김현준 선수입니다. 오늘 4타수 1안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받아쳤습니다. 유격수가 몸을 날렸습니다. 1루로 9아웃. 주자는 3루가 됐습니다. 다음 타자는 구재욱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1안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낮은 공 때렸는데요. 유격수가 몸을 날렸습니다. 빠르게 1루로 3아웃. 스코어는 4대4 동점. 9회 말로 갑니다. 오늘 경기 한화 이글스가 승리했다는 소식과 함께 중계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